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채원들 화성점에서 이렇게 선물이 왔어요. 우리 콩시리님 실방 중에서 우리 천사토리님이 선물해준 다육이가 오늘 도착했네요. 아주 예쁜 튼실한 방울복랑이 왔습니다. 아, 입장 떨어진 거 없이 잘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네요. 제가 한번 살짝이 들어서 보일게요. 큰 박스에다가 따로 박스 넣어주시고, 또, 냅킨으로 이렇게 덮어주셨어요. 너무 튼실해. 너무 튼실하고,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모습 보면 사이즈가 가늠이 되겠죠? 너무 탱실탱실하고 예쁩니다. 내일 또 얼른 분갈이 해줘야 되겠어요. 맞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아이고, 입장 떨어질까 조심스러워요. 그리고 이 마디바는 일전에 콩시리님 방송하실 때, 이거 너무 예쁜 아이 왔네요. 이거는 쌍두짜리예요. 이거 하나에 5,000원씩 해서 판매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킵을 해놨었어요. 사이즈가 괜찮아요. 좋아요. 이것도 2두짜리예요. 이거 밑에 또 2두 하나 아가가 붙어 있네요. 제 손에 이렇게 든거 보시면 사이즈가 적지 않죠? 라인도 예뻐요. 제가 오래된 그 마디바를 키우고 있는데 또 저렴이 판매하시길래 제가 키웠더니 또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서 보내주셨네요.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, 이 마디바가. 이 아이는 얼굴이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. 이렇게 등 맞대고 있는 예쁜 마디바 사장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분갈이해서 잘 키워볼게요. 예쁜 분을 찾아줘야 될 텐데. 이렇게 마사 떨어졌다고 했더니 마사도 이렇게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. 이 마사가 이 박스를 제가 들질 못했어요. 아들이 들어줬는데 무겁다고. 이거 택배사 옮기고 하는데 사장님 고생하셨어요. 잘 쓸게요. 그리고 천사토리 동생, 이 나유기 선물. 이렇게 선물 받고 나니까, 아이고 참,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. 잘 키워볼게요. 감사해요, 천사토리님. 늘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는 천사토리님이신데, 이렇게 또, 선물로 후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